요즘 수민의 반찬을 즐겨본다. 시원한 국수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하던 차에 검은 콩국수가 소개되어 무척 반가웠다. 검은 콩은 깨끗이 씻어 6시간 동안 물에 불려 놓아야 한다. 약간의 검은 깨와 중면, 고명이 될 채소도 준비한다. 냄비에 콩을 불린 물과 콩을 같이 넣어 삶아준다. 수미 선생님의 말대로라면, 아, 콩이 삶아졌구나 정도면 적당하다. 입에 넣어 부드럽게 씹히는 정도면 잘 삶아진 거다. 삶은 콩은 건져서 믹서기에 넣고 검은 깨, 찬물 1리터를 붓고 갈아준다. 좀 걸쭉한 콩물을 원한다면 700에서 800ml 정도를 추천한다. 곱게 간 콩물은 시원한 국물을 위해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혀준다. 끓는 물에 면을 삶아주는데 1인분 양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맞추면 된다. 물이 끓어오를 때 찬물 반컵을 붓고 다시 끓으면 남은 반컵을 마저 붓는다. 마지막에 끓어오르면 면을 건져 찬물에 비벼가며 헹궈서 준비한다. 그릇에 콩물을 담고 얼음을 띄운 뒤 면을 넣는다. 여기에 오이채와 토마토, 검은 깨를 올려 색색의 고명을 더해준다. 순수 검은 콩으로 만든 건강식, 검은 콩국수다. 소금을 뿌려 간을 맞추고 걸쭉한 콩물을 머금은 면발을 한 입 가득 먹으면 콩물의 고소함과 담백함이 밀려온다. 아삭한 열무김치와 함께 먹어도 좋은 궁합이다. 시원한 검은 콩국수. 정말 여름별미다.